난 1편에서 기사님의 추천으로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송아지고기, 그리고 송아지고기가 들어간 쌀국수, 그리고 정말 맛있었던 베트남 토종닭찜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선 유적지를 향해 가죠. 미선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미선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티켓 오피스, 이제 티켓을 사야 되는 곳인데, 저 입구는 저쪽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티켓이 포리너 따로 있고, 저기 뭐야,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사는 거 따로 있나봐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15만 동이래요, 1인당. 15만 동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0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앙코르와트랑 조금 비슷한 곳이기는 한데, 뭐 규모가 그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그 몇십 년 전인가요? 아무튼 그때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티켓 구매했습니다. 여기 1인당 15만 동이래요. 여기 15만 동이라고 써있죠, 여기. 세 개로 나눠지네. 뭐 이것저것 또 들어가는 입장권이 따로 있는 건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15만 동을 내고 샀고요. 이렇게 가면 기사님은 이제 여기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고, 여기 입구가 여기 있죠. 네. 되게 기대되는데요. 이런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됐다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데인지 한번 들어볼. 저기는 제가 보니까는 옆에 건물은 수브니어 샵이에요. 기념품 가게. 그리고 여기 엔트런스 있죠? 여기 이 친구한테 이 티켓을 주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가위로 저렇게 잘라서 네, 땡큐라고 얘기도 해주고.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무슨 뭐 버기카 같은 거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어딨지? 어디서 타는 거죠? 좀 걸어가야 되나? 한 입구에서 100m 정도 걸어왔더니 오른쪽 편으로 여기 미선 뮤지엄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도 들어가서 잠깐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잠깐 들어가서 보고요. 구경을 한번 해보죠. 아, 이렇게 생겼네. 안쪽으로 좀 쭉 들어가야 되나? 우리가 여기 있나? 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야 되는데, 이 빨간 선이 제가 보기에는 버스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the Surrounding Area of Mission Sanctuary. 아, 뭐 일본이 뭐 이거 하는 거면 도와줬나 보죠. 여기가 미선이네. 원래 이렇게 생겼나 봐요. 여기 인디아에서도 이 참파, 여기 미선 유적지 뭐 하는 거 뭐 좀 도와줬나 봐요. 그래서 저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박물관 구경 아주 간단하게 하고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저쪽에서 그 버기카 같은 걸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일단은 계속 걸어가고. 입구에서 한 그 박물관 지나고, 그 다음에 저기에 다리 보이죠? 저 다리 제가 건너온 거. 저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요렇게 버기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요런 건물이 보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걸어서는 못 갈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시간 많으신 분들은 걸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이 타면 그냥 바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자, 길은 상당히 잘 닦아놨죠. 자, 버기카를 타고 한 3분 정도 올라왔나요? 올라와서 여기서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린 거를 이제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또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다 베트남 사람인 것 같고, 그걸 역시 네, 베트남의 특징이죠.
동남아의 특징. 항상 멈추는 데는 무조건 기념품 가게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죠, 별로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걸어가야 되나 봐요. 자, 버기카를 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대략 한 지금 500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너무 그 자연의 소리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 멀리 산도 되게 멋있고. 그러고 요 포장한 길이 이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경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사가 거의 없었어요. 저기를 이제 올라가면은 본격적으로 나오게 잘 저기 그 숲속의 오솔길을 한 3,400m 정도 걸어오고 난 다음에 요런 또 기념품 가게가 이렇게 나와요. 이 버기카는 보이긴 하는데 세워서 나 좀 태워줘 했더니 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돌아서 보면은 저기 보이시나요? 참파 왕국 7세기 때 지어진 곳.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0년 전? 네. 보이시죠? 와. 저기요. 앙코르와트급은 아니더라도 저것도 역사가 꽤 상당히 된 거고 이거를 계속 발견을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1900년대 초까지 그러다가 프랑스 사람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저거를. 자,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또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나 봐. 병원은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베트남 치과인데 그 치과 관련된 그 치료에 대한 말이다. 베트남 말을 써서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에 대한 금액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자, 지금 저기서 누워있는 환자처럼 누워있는 저 사람이 우리 기사님이에요. 지엔인데 사실은 저랑 같이 동행하는 그 친구가 이빨에 크라운 씌운 게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던 와중에 여기 치과에 이제 왔는데, 네, 그냥 한 10분 만에 다 붙여버렸어요. 막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저 친구는 지금 뭐 하냐 그랬는데 스케일링이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클리닝 티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빨 청소하는 거. 근데 보니까는 제가 과정을 보니까는 그 스케일링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스케일링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비싼가 했더니 저 베트남 인인 저 친구가 아 하라고 베트남 진짜 싸다고 막 자기도 자주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 스케일링 한번 받아 보려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스케일링 받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한대요.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스케일링을 받으려면 싸게 받을 수는 있죠. 그죠? 네, 이게 보험료가 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또 이 베트남에서 받아놓은 것도 또 새로운 경험 아니겠습니까?